클리어 스매싱 드롭 모든 스윙이 똑같아야 그 제가 모션을 썼을 때 속을 수 있으니까 이제 몸은 직선으로 보고 스윙도 똑같이 하고 치는 순간에만 라켓을 바꿔서 쳐주시면 돼요. 자, 치는 순간에만 앞에 보고 있다가 빨리 그래야 공이 빨리 가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청 복싱선수 이선민입니다. 변드리콕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깎기 드롭을 원포인트 레슨을 하려고 합니다. 그 복식할 때 이렇게 양옆으로 서 있으면 이제 대각 드롭을 방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각 드롭을 오늘 원포인트 레슨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옆으로 서 있으면 이렇게 대각을 이제 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직선을 보면서 대각으로 모션이 들어가는 깎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라켓을 조금 바꿔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잡으면 이거를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깎아줄 거예요.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치는 순간에만 바꿔서 깎아줄 거예요. 이렇게 바꾼다는 게 그립을 돌리면 그립을 돌려서 아, 돌리면서 네.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아이고 몸은 직선으로 보고 치는 순간에만 라켓을 틀어서 바깥으로 깎아주면 돼요. 이렇게. 직선으로 보고 있다가 치는 순간에만 이렇게 그냥 대각으로 하면 몸이 가서 이렇게 대각으로 치면 여기 보이잖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몸이 틀어서 그냥 이렇게 드롭을 해야 되니까. 근데 깎는 거는 제가 몸을 직선으로 보고 맞는 순간에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제 직선으로 오는 줄 알고 준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못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클리어 스매싱 드롭 모든 스윙이 똑같아야 그 제가 모션을 썼을 때 속을 수 있으니까 이제 몸은 직선으로 보고 스윙도 똑같이 하고 치는 순간에만 라켓을 바꿔서 쳐주시면 돼요. 이거를 일단 라켓을 바꾸다 보니 이미 스윙이 바뀌긴 해요. 제가 이게 치는 순간에 라켓을 바꾸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스윙을 이제 그냥 이렇게 스윙을 해도 이게 스윙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천천히 하면 또 공이 잘 안 가요. 제가 해볼게요. 자, 이게 여기서 스윙을 천천히 하면 이렇게 건너먹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치기 쉽겠죠? 천천히 가니까 공이 이렇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스윙을 빨리 해야 돼요. 자, 치는 순간에만 앞에 보고 있다가 빨리 그래야 공이 빨리 가니까. 자, 치는 순간에 빨리 이렇게. 그래야 이제 복식도 노터치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이 방향전환이 잘 안 되면서 이제 노터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윙이 되게 이렇게 빨리 나가네요. 네, 빨리. 네. 그리고 미리 돌리지 말고 치는 순간에만 돌려줘야 네, 그게 모션이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